자, 다음은요. 자, 2번입니다. 뇌서지 등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키는 어떤 거냐면, 뇌서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뇌서지요. 자, 뇌서지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뇌서지가 뭔지를 살짝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뇌서지는 요 앞에 특별하게 직경뇌라는 말이 없으면 전부 다 여러분들 SPD 설치하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SPD 설치했으면 당연히 접지하셔야 돼요. 자, 이게 뇌 보호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대책입니다. 자, 그러면 SPD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크게 세 군데 설치를 하세요. 기본적으로 접속함에, 그리고 인버터 앞뒤에, 배전반에, 그리고 그쵸, 송수전 설비에 맨 앞에 설치하는, 그쵸, 맞아요. 걔는 이름을 LA라고 하죠. 그래서 LA, 접지, 그리고 SPD, 접지, 이게 사실상 기본적인 대책입니다. 이걸 좀더 매끄럽게 쓴다면, LA에 접속되어 있는 접속반에 SPD를 설치한다. 되셨나요? 인버터와 배전반에 SPD를 설치하고 접지한다. 물론 접지한다는 안 쓰셔도 상관은 없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뭐 SPD를 했다라는 건 접지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사실상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은요, 그렇죠? 수전선, 송수전 설비의 맨 앞단에 인입곳에, 그렇죠? 피래기를 설치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아요. 교재하고 다르죠? 예, 맞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드린 게 교재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요. 우선적으로는 교재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 좀 억양이 저는 좀 불편해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암기하셔도 괜찮고요. 되셨죠? 어떤 걸 선택하시든 우리는 답으로 처리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레이를 주외로 내부에 분산시켜서 설치하고, 어쨌든 분산해서 설치해서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접속반에 뭘 설치한다고요? SPD를 설치한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배전선에서 침입하는, 그렇죠? 뇌서지에 대해서 분전반에 피래 소자를 설치한다. 이 피래 소자가 뭐라고요? SPD입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은요. 뇌후 다발 지역에 교류 전원측으로, 자, 뇌내 트랜스를 설치한다. 그죠? 얘요. 그죠? 얘는 SPD, 자, 또는 LA여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또는요. 그죠? 뭐요 정도? 우리 어쨌든 뇌하고 관련된 내용이어서 요 정도가 가장 적당한 표현들이고, 여러분들이 어느 걸 암기하시든, 어떤 부분을 작성하시든, 어쨌든 실기 부분이어서 명확하게 어떤 걸 설치한다라고만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3번 같이 보시죠. 태양광 발전 모듈의 광 변환 효율의 공식을 쓰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광 변환 효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자, 어쨌든 최대 출력이 얼마큼 나오고 나는 얼마큼 입력했고, 우리가 효율이라는 입력은 사실상, 그죠? 저는 이거밖에 기억 안 나거든요. 입력분의, 자, 출력입니다. 자,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출력은 정해져 있네요. 여기 최대 출력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최대 출력은, 그쵸, 그냥 P. 자, max라고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자, 단위까지 쓰셔도 좋습니다. 왓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입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입력이라고 하는 거. 자, 1조 광도가 와트 퍼 미터의 제곱이고 모듈의 면적이 나와 있으니까, 그쵸, 이걸 그냥 곱해 주시면 되겠죠. 자, 모듈의 면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돼 있고, 요거의 단위가 미터의 제곱이고요. 자, 그다음에요, 곱하기. 자, 1조 광도가 G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와트 퍼 미터의 제곱입니다. 자, 이건 누가 봐도 미터의 제곱, 미터의 제곱 약분될 거고, 와트, 와트 약분돼서 단위가 없는, 그죠? 효율이라고 하는,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쵸, 맞습니다. 여기에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공식의 전부이고요. 사실상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자, 입력분의 출력. 이걸 그대로 가면 태양전지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얼마만큼의 능률이 있느냐, 효율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진짜 공식 물어본 내용입니다. 이런 공식 물어보는 내용 뭐 여러분들 잘 풀어 주셔야 합니다. 되셨고요.
좋습니다. 5점까지 주셨네요. 자, 다음은요. 자, 우리 4번 같이 보시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신청서의 서리 절차. 그러면 사실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수, 검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떨어지는 과정이죠. 뭐 이건 뭐 여러분들 뭐 필기 때부터 많이 암기하셨던 내용이죠. 우리 필기 때는 이걸 제일 많이 암기하셨을 거예요. 전기위원회에 뭘 거친다? 심의를 거친다. 되셨죠? 자, 접수. 좋습니다. 그래서 접수, 검토, 심의, 허가 이렇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우리 4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5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음영대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모듈의 설치 간격 D를 구하는 관계식을 쓰세요. 뭐 이건 뭐 또 뭐 그죠? 이거 또 사실 공식으로 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베타에 저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180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뭐 약간 약산식도 있고 이렇게는 하지만 뭐 요 정도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유형은 거의 이 유형의 하나니까요. 되셨죠? 좋습니다. 요 정도 쓰실 수 있으시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래서 5번까지 좀 해피하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다음은 우리 6번입니다. 6번도 뭐 여러분들 정말 해피하게 문제 풀어보실 수 있으시죠? 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이용하도록 한 제도, 뭐라고 하나요? 의무화 제도, RP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거래 시간별로 일반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한 전력거래소에서 적용되는 전력시장 가격, SMP 가격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 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그리고 설비에서 발급된, 공급된 자, 메가와트 아워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에 대한 가중치. 자, 이 가중치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REC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남은 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RDP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RDP라고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보시죠. 자, 다음은 7번입니다. 태양광 부지 선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자, 사실상 부지 선정 시 고려사항이라고 얘기하면, 그죠? 이거는 좀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이 잘 안 나면 저처럼 한번 좀 기억을 해 보시는 것도 어때요? 라고 볼게요. 자, 우선은 지정학적인 조건이 필요해요. 지정학적인 조건. 어쨌든, 자, 땅에 내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이렇게 설치를 할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인버터도 이렇게 좀 잘 설치를 할 건데, 자, 결론은 지정학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 그리고요, 계통 연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 앞에 연계에 대한 도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얼마큼 내가 비용을 드려야 하는지, 되셨나요?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이 다섯 가지 암기하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지정학적인 조건, 건설 환경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 그 다음은요, 최종적으로 행정상의 조건이 필요하죠. 거기가 인허가가 잘 날지 안 날지, 발전허가가 잘 날지 안 날지, 개발행위가 나는 지역인지 아닌지 이런 거고요. 계통 연계도 당연히 중요하죠. 한전과 계통이 연결이 안 된다면 절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실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 경제성을 갖고 있어야 태양광 발전의 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들은 조금 죄송하겠지만 죄송한데 그죠? 여기에 대한 조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조건 경제성 여기 이 타이틀뿐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일조량 일사시간의 풍부한 조건 남용으로 설치할 것 그리고 건설 환경에서는 자재 및 장비가 도달하는 진입로라든지 배수 조건들은 하중 이거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행정상의 대권, 예, 계통 연계 조건 이런 부분 자세한 내용들까지 꼭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 번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이었고요.